자, 이 공정거래법은 누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자, 사업자. 사업자가 뭐냐? 사업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 우리가 2차 산업을 대표하는 2차 산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제조. 3차 산업을 서비스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업은 2차 산업 아니면 3차 산업이니까 제조 또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타라는 말은 뭐예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도 거기 포함된다는 소리죠. 그럼 사업자 중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말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자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소리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모든 상품을 다 거래하는 시장 하나만 놓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상품에 대한 시장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기 나오나? 어떤 특정 상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 하나만의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하면 맨 밑에 줄에 있죠? 일정한 거래 분야. 일정한 거래 분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관련 시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관련 시장. 이게 시장인데, 시장. 그냥 시장 그러면 뭐 떡볶이 판매하는 시장까지도 생각할지 몰라서 관련 시장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Related market. 어? 관련 시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백목이 품귀 현상을 가져왔어요. 알고 봤더니 예? 정원기업이라는 회사에서 백목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모값을 올리려고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문제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백목시장이에요. 백목시장. 스마트폰이 문제되면 스마트폰 시장. 여러분 안경 쓰고 있잖아.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이 품귀현상을 일으켰어. 갑자기 10만 원이면 살 수 있던 안경이 100만 원 이하로는 못 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 시장은 무슨 시장? 안경시장. 특정한 제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하는 시장은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한 그 제품 하나. 그래서 관련 시장. 그 제품 관련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거래 분야. 일정한 거래 분야. 관련이 뭐예요? 일정한 시장이 뭐예요? 분야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거래 분야. 좀 어렵게 풀어놨죠? 공급자나 소유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영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여기서 단독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했죠. 몇 퍼센트 이상 점유율을 가질 때 이게 백목 시장이라고 봐요. 백목 정원 기업이 백목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전체 시장 몇 퍼센트를 갖고 있으면 단독으로 50% 이상이면 단독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 거죠. 근데 혼자서는 내가 40%를 갖고 있어. 혼자서는 단독으로 안 되죠. 근데 그 다른 기업하고 또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자일 수도 있고 수요자일 수도 있다. 이게 수요자의 시장일 수도 있고 공급자의 시장일 수도 있고 우리 보통 시장 그러면 공급자의 시장을 보통 얘기하죠. 공급자만 주로 얘기하는데 수요자일 수도 있다. 수요자끼리 이렇게 시장을 분할할 수도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그런 모든 것들을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 조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일일이 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정원 기업이 문제가 심각해? 그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해가지고 무슨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의 전제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뭐 이런 거 다 분석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